장서 협소한 관계로 서서 선자리에서 상대의 청법의 애를 울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는 입청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미 큰 스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간 법석을 발기하신 도법 스님, 향봉 스님 두 분께서 세 분이나 법무사에 와서 이런저런 몸부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서 병들고 늙었지만 운력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번 용을 써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마침 한더위도 지금 가셨고 또 이 지리산 성지, 참으로 이렇게 명산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뭐 어떤 조건과 이유를 떠나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상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많지 그래도 준비해 주셔서 4박5일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숙식을 하는데 불편없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뭐 개그 입장이 아니고 주인의 입장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의 씨앗이 돼서 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가져봅니다. 뭐 자료에서나 또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또 앞서 입제식에서 들은 바대로 취지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금강경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 불교를 살펴보고 또 점검도 하고 또 한국 불교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도 아울러 해보고 또 좋은 여러분들의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과제는 마침 이제 조계종에서 표준금강경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금강경을 만든 당사자분들에게 한 두 서너 분 마침 참석했습니다. 또 표준금강경이 얼마나 표준인가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 씹어보든지 살펴보든지 한번 하는 또 그런 자리도 되었으면 합니다. 금강경은 이제 소위경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경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금강경의 정신에 의해서 수행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죠. 그 이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변화의 종교다. 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물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우수한 종교로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도 부단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안으로는 우리들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범부를 뜯어고쳐서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협범성성의 그런 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거듭 우리는 이 사바세계 즉 예토를 정토화하고 불국토화하겠다고 하는 그 원력 실현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지대합니까? 예토를 정토화하겠다, 범부를 성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변화의 종교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종교다라고 단언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양의 그 물질 문명이 들어와서 우리들 생활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정말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천지개벽이 됐다 하더라도 협범성성, 범부를 고쳐서 성인이 된다든지 이 예토를 불국토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과 유사한 시도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깨하자고 하는 그 혁신과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를 아마 좋게 짐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불교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세종께서 열반하기만 기다리던 한 무리들이 있어서 세존이 열반에 들자 말자 교단의 혁신을 깨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뭐 교리나 사상이 아닌 승가 생활의 그 규범인 서리빨 같은 그 계율의 문제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모색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부단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온 교단은 드디어 진보적인 성향과 또 성향인 대중부와 보수적인 성향인 그런 그 상좌부로 나뉘더니 급기야는 20여 개 이상의 부파로 나눠지게 됐죠. 이와 같은 와중에서 실로 불교는 그 자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부나 상좌부나 당시 출가자들은 승가 집단만을 위한 사실은 고착된 사고 때문에 정토하니 불국토하니 하는 사회적인 책무에는 뒷전이었습니다. 즉 바깥 세상의 어려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불교가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성장과 발전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1세기경 대중부 속에서 대승불교라는 급진적인 교파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란 불교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었으며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수용하려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이며 반란이며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해탈로 인도하려는 진로 큰 수레, 진로 참다운 대승이며 그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2600여 년의 시간은 흘렀지만 이와 같은 전통을 계승해온 우리의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실로 자랑스럽기도 하려니와 그 책임과 의무도 또한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돌이켜 선사들의 자취와 자취를 살펴보면 자신이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으며 지금 이 시대의 불교 상황도 참으로 암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견으로 더듬어 본 불교 그 자체는 너무도 위대하고 한편 분에 넘치게 참아 오늘날의 불교 현실이 눈에 밟혀 병든 노구지만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듣는 분들의 자신과 그리고 불교계에 대한 무엇인가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엿보이기에 미래이나마 울력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몸부림치며 전 국토를 걷기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실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무진례를 쓴 분들이었습니다. 그 걸음은 어제 그랬듯이 오늘도 또 내일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행이든 불교 정화든 아니면 세상 정화든 아니면 단순한 방선 시간의 포행이든 그렇게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비록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일상적인 불교, 세계 불교의 모델이 이상적인 불교, 그리고 세계 불교의 모델이 될 만한 불교를 위한 불사가 되고 오늘의 불교와 미래 사회를 선도할 미래 불교를 위한 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변화요, 혁신이요, 그것이 곧 불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라서 소위 금강경으로서 우리들을 한번 비춰보자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마침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금강경이 소위 경전으로 정해진 그런 배경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소위 경전입니다. 금강경이 한국불교의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교도는 승속을 막론하고 금강경의 정신에 의해서 수행과 전법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 불교를 점검하여 수행과 전법과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가려내서 그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시도해 봅니다. 그것이 곧 정법 불교 또는 신대승 불교를 모색하는 운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법 불교를 모색하는 운동이라면 사실 금강경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또는 제일 각광받는 중요한 경전으로 정해지게 된 배경은 선불교의 역대 선사들이 특별히 애독한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금강경 5가회가 편찬되어 전통교육기관에서 교과서로 오랫동안 읽혀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사들이 그처럼 특별히 좋아한 이유는 조계종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 6조 회능 선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참 회능 선사는
한낱 나무를 팔려갔던 청년인데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다이아몬드를 대신 짊어지고 온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지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지고 갔다. 참으로 금강경을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물론 이런 데서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불교로 변천해 왔습니다. 사실 선불교는 대승불교가 쇠퇴하면서 생긴 불교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선불교가 아니라 그냥 선이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주장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선불교는 불교가 중국에 건너와서 기존의 민중불교인 유교나 도교가 만나서 탄생한 매우 특수한 정신세계입니다. 한편 노자와 장자와 그리고 중용대학 이러한 것들을 섭렵한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발전한 대승불교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그다지 특별한 매력은 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불선을 아우르며 그 모든 것들의 상위에 자리하게 된 선불교의 선사들은 하늘을 찌르는 고준한 의식과 거의 도교의 도사들과 유사한 아주 간소한 삶, 간단하고 간결하고 소박한 그런 삶, 그리고 아주 탈속한 삶, 그리고 지극히 조작이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생활, 그러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는 유연한 그런 삶과 또 고고라고 해서 아주 위엄과 독존, 말하자면 33천을 능가하는 높은 자존심 같은 것, 선사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정적이라고 하는 이 돌아가고 있는 지구마저 멈추게 하는 그런 그 절대 고요, 선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절대 고요 같은 것, 그러면서도 한편 신묘 불가측한 그런 그 변화무쌍한 선지가 또한 선사들의 아주 고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풍에 동하지 아니한 그런 것, 나아가서 무소유 뭐 이러한 것들을 저는 뭐 선의 팔대 정신 뭐 이렇게도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그러한 그 삶의 모습으로 기존의 불교도들에게 태풍과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래되면서 선사들이 이미 절대 읽던 금강경이 언제부터인가 소위 경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대승불교가 완전하게 발달하기 이전 초기 대승불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불교, 즉 이상적인 불교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이상적인 불교, 완전한 불교의 소위 경전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금강경을 포함한 위에서 보인 선불교의 선사들의 삶에서 대승적 보살 정신으로는 예토의 정토화에 대한 그런 노력을 찾아보기란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금강경에 의하여 이상적인 정법 불교를 모색하기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소위 그 선불교에서 좋아하는 소위 경전인 금강경에서 일단은 수행지침이 되고 삶의 좌표가 될 만한 점들을 몇 가지 대강 찾아 초록해서 강호 재현들과 함께 오늘의 한국 불교를 전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강호 재현이라는 말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기 오신
값을 한 반은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듣는 아주 멋진 말씀이죠. 이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 의해서 우리의 수행 지침과 어떤 삶의 길을 점검해보고 또는 반성해보기도 하고 모색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법주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가 동참하신 여러 사부대중들의 몫입니다. 해서 모두들 기탄 없이 정말 활발하게 평소에 가졌던 불교에 대한 생각들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도록 입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나 초기 불교에서 소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명상하는 시간과 그 외에는 부처님 말씀 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상과 합성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한 번씩 탁발하는 일. 우리 또 부처님 당시 또는 초기 불교의 그 모습을 그리워 또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견들을 활발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마음껏 열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가 법회인연 16쪽 한글로 번역한 금강경 그 한 단락을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합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초록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구 비수급 보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바위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 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들어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위를 거두어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조계종에서 상당한 그 준비를 해서 이렇게 표준 금강경을 마련했는데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성을 하고 살펴보는 이런 자리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편찬한 이 표준 금강경 점안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료집에 지적한 그런 그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서론격으로 금강경이 소위 경전으로 정해진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금강경이 과연 정법불교 또 이 시대에 적합한 불교 또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미래 불교에 대한 그런 그 소위 경전으로서 타당한가 이 점을 거기에 짚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금강경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그 금강경이 갖고 있는 그 특징만을 좋아하지 그렇다고 그 불교 전반을 살펴봤을 때 금강경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초기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경전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첩법 대중이 상수 중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역사적인 제자 2500명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보살 대중을 위주로 했습니다. 뭐 그 보살이 있든 없든 간에 보살 대중이 여기에는 첩법 대중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살 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는 일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금강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점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소위경전의 문제를 한번 짚고 소위경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할 그런 단초를 마련해주는 그런 그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그 첫 법회 인용분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정금 1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 소견이니까 아란존자가 하늘 같은 형님들 아란 사립을 뭐 목걸련 대가습 삼가습 등등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들었다 어찌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라고 해야지 어찌고 젊은 후배가 선배들 앞에서 나는 들었다.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곧잘 불교는 이렇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오만한 태도라고 봅니다. 불교를 강의하고 법을 설하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가. 정말 자신의 소견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해야 옳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 자리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도 10분 후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냐? 자신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또 미리 입력해 있는 그 정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넘길 말 같지만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자기 들은 대로 말할 뿐이다. 혹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강호 재현들의 그 고견으로 정말 한번 마음껏 이야기하고 짚어서 이런 것들도 정론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는 그런 그 우리끼리만이라도 정론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다음 그 단락에서 또 정권 두 번째 고독하고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뭐 기타 태자와 극고독 장자가 둘이 합작을 해서 지은 사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왜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라고 우정했겠는가? 다시 전에 한 말씀 드리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 불교라고 생각하는 아암부경전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하는 아암부경전 마저도 성문화된 것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3,400년 경에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500년, 600년, 700년, 심지어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까지 결집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 성립사적 입장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눈을 밝힌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전을 대할 때 심지어 천지팔연경까지도 천지팔연경까지도 경전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은 석가 세종이 설한 것이고 아란존자가 결집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을 읽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 성립사적으로 대승경전은 불멸 500년, 600년경에 어떤 또 다른 부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결집된 경전입니다.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전이고 심지어 천지팔연경까지도 세종이 설하시고 아란존자가 결집을 해서 우리 손에 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읽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젯지 않은 학자들은요 참 경전을 우습게 봅니다. 의도적으로 쓴 뭐 소설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말이 분분합니다. 절대 불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의도적으로 편집된 경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다 서가모니 이상 가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법화경, 화엄경은 서가모니 실력으로는 이거 결집 못한다. 못 설한다. 그 당시 석가모니는 이런 거 설할 실력 못 된다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 금강경이 설해질 그 당시, 결집될 그 당시는 이러한 수준 높은 경전을 필요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경전이 탄생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경전이 탄생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이것은 서가모니 세종이 설한 것을 아란존자가 결집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을 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꼭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경전을 대해야 합니다.